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국가 운영 비전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탄소를 대체를 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원유를 앞으로는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하루 24시간 우리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원자력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쓸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시원입니다. 여러분, SMR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아직까지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대두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로 중 크기가 작은 소형 모듈 원자로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10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면 대형원전, 300에서 700MW 사이면 중형원전, 300MW 이하면 소형원전이라 부르는데요. 소형모듈 원자로는 기존 원전의 150분의 1 크기로 주요 기기들을 하나의 용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모듈 원자로는 모듈 형태로 건설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서 공장에서 거의 다 제작을 해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식이기 때문에 건설 공기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건설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작은 원자로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즈가 전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대형 원전이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작은 원자로가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대형 원전을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도 뭐 작은 거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면서 출력 조절이 쉽고 원자로를 식히는 데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어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2011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 사고가 어떤 발전소가 정지했는데 발전소 열을 냉각시킬 펌프에 들어가는 전원, 외부 전원이 태풍에 의해서 끊겼고 비상용 전원도 이제 쓰나미에 의해서 침수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열을 냉각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사고가 난 건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사고에 의한 가능성을 기존 원전의 한 1000분의 1 정도로 낮춘 상당히 안전한 원자로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93개 정도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개발 중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손꼽히는 태양광, 수소, 풍력 등이 있지만 효율성과 비용 문제로 주 에너지원이 되기에는 부족한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햇볕이 있을 때만 발전이 가능하고 풍력도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헐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이 들쭉날쭉하고 때로는 아예 전기를 못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빈틈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빈틈을 메꿔주는 발전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출력 조절이 용이해야 돼요. 태양광이 많이 나올 때는 좀 적게 발전을 했다가 태양광이 완전히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많은 양을 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
SMR이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출력 조절이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하고 궁합이 더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용량 원자로에 비해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물을 써서 식히는 원자로가 있고요. 소듐, 액체 소듐, 우리가 흔히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기도 하고요. 헬륨 가스를 냉각제로 쓰기도 하고 납을 냉각제로 쓰기도 하고 금속하고 다른 것들을 섞은 것들을 연물질을 냉각제로 쓰기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냉각제를 쓰는 다양한 원자로들이 존재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40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이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영국 국립 원자력 연구소는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이 약 390에서 62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세계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이 앞다퉈 100여 개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자로 중 3분의 2가 30년 넘게 가동되어 노후된 탓에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SMR 설계들이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개에 가까운 설계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설계가 개발되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이제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전 운영 국가로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차세대 기술과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7년간 3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 부문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소형 모듈을 잠수정에 설치하여 해저에 착저하는 원자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자로 기반의 부유식 원전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를 통해 2019년 12월부터 극동지역 추코트카 자치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의 원자력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다 독자적인 SMR 모델을 하나씩 다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SMR 연구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이제 기존 대형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원자력을 지향을 하면서 다양한 원자로형에 대한 연구 개발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시대의 실현을 위해 기술 집약적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원전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원자력 기술 한번 만나볼까요?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원자력이 걸어온 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원자력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오랜 연구와 도전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건설하는 원자력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UAE에 수출한 APR-1400 개발 초기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첫 터기가 준공된 게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시간이 걸린 그런 사업인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우여곡절을 다 거치고 UAE에 수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감회가 깊은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하였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SMR 개발 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모듈 원자로는 1997년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스마트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규제기관으로부터 획득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1년 전이죠. 2012년에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스마트라고 하는 SMR의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형 원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소형 원자로를 특별히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일종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스마트 원자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20억 달러 규모의 우리나라 스마트 원자로를 수출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사우디 왕립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원과 MOU를 맺고 건설 전 설계 사업을 진행하며 상호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설계를 좀 더 개선을 하고 사우디에 두 개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 단계는 사우디하고 공동으로 이제 개선을 한 그 SMR이 규제기관에 저희가 개선된 설계에 대한 표준 설계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 정도면 저희가 표준 설계인가를 획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 탄소 감축에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오일샌드 채굴 지역에 필요한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없는 스마트 소형 모듈 원자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력 연구원이 캐나다의 앨버타주하고 MOU를 맺는 등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0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별로 나쁜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또 세일즈를 잘하면 팔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냉각재로 용융염을 사용하는 용융염 원자로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냉장이 감가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그 용융염 원자로에서 냉각재로 사용되는 염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NaCl, 소금 같은 것이 이제 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열했을 때 이제 고온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녹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핵물질을 섞어서 이제 혼합해서 용융을 시키면 액체 핵연료가 됩니다. 액체 핵연료 내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열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이제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냉각재가 핵연료하고 하나의 물질로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냉각재가 이제 유실이 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서 방출이 된다고 하면 이제 상온에서 굳어져가지고 핵연료가 이제 고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사성 물질들이 안에 이제 갇혀서 외부로 이제 방출이 안 되고 안전성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제 진보한 원자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 녹는 점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 효율이 굉장히 좋고 냉각재 분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냉각재 분리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위험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의 경우 크기를 다양하게 설계 변경해 출력 또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어
해상용 선박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용융용 원자로는 배에 탑재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엔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1단계는 배에 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게 개발되고 나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2008년 원전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하고 용융염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잠재력이 있기에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도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일까요? 빌 게이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싼 가격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일찍부터 원전에 주목해왔는데요. 테라파워에서 개발하고 있는 용융염 원자로는 물을 사용하는 경수로 형태보다 연료 이용률이 높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미국 와이오밍주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이제 그 대형 원전 시장하고 다르게 주로 민간이 투자를 합니다. SMR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민간의 어떤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 이런 데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러면 그 투자금을 가지고 원자로를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SMR 개발을 하겠다는 스타트업들이 거의 50개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들 또 투자도 열심히 받으면서 연구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도 소형 모듈 원자로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출 시장을 열어가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전 주기기 전문 제작사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1980년대부터 원전 핵심 기자재를 꾸준히 제작해왔는데요. 40년 이상 원전 핵심 기기를 설계하고 제작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40여 년 동안 원전 주기기를 제작해온 전문 제작사입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원자로 34기, 증기 발생기 124기를 공급한 실적이 있으며 이 주기기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UAE, 미국 등에도 납품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국내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참여한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케일 파워사뿐 아니라 미국 X에너지사의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SMR 시장을 대비해서 첨단 제작 기술 개발과 또한 제작 설비 확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다가오는 SMR 시장에 저희가 선두적인 입장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0%를 감축하기로 했는데요. 해상 부유식 원자력 발전선을 이용한 전기 연료의 추진 선박이 대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HD 한국조선해양에서는 외부에서 개발된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한 해양 부유식 원자력 발전선과 원자력 추진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소형 원자로는 말 그대로 배에 원자로를 올리는 기술이죠. 그래서 조선소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그 현장에는 거의 토목공사가 필요 없고 저희들 부유식으로 만든 원전이 접안할 수 있는 방파제나 부두 정도만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한 기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고 또 뭐 그 임무가 다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장벽이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세계원자력기구 IAEA는 해양 부유식 원자력 발전선 도입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라파엘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HD 현대조선해양 박상민 상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업도 세계 최고지만 원자력 기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면이 저희가 그런 개막 토론회에 참석 요청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상용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마련이나 어떤 법적인 제도, 규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어떤 규정이 IA 측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이 진행되도록 워킹그룹을 신설해달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업체들이 모여 원자력 추진선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It is a very honor to me to present nuclear propulsion ships, JDP. 실제로 원자력 추진선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 설계를 해보자고 하는 그 자리고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실제로 원자력 추진선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제 선주가 필요한 요구사항들, 그다음에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조선소와 엔지니어링사가 같이 한번 설계를 해보고 비용도 뽑아보고 이제 전체 완전체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지보다 더 엄격한 안전 규정을 요구하는 해상. HD 한국조선해양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선박 제조 기술과 원전 기술로 에너지 분야의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가격 경쟁력인데요. 우리나라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혁신적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공식화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6년간 약 4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여 차세대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ISMR은 물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ISMR은 어떤 상황이 돼도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원자로를 냉각하기 때문에 기존 원전보다 1000배 정도 안전한 그런 원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는 개발을 다 완료를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는 때가 이제 2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첫 번째 ISMR이 준공되는 게 2030년대 초반일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시점도 조금 늦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원전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에서 우뚝 설 무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SMR을 이미 설계 인허가를 받아본 경험이 존재하고요. 스마트를 통해서요. 대형 원전 시장에서 기술력 최고 1위는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UAE 원전 수출을 통해서 확인한 바 뭐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계는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미래 전략으로 2030년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